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6월 2일 SBS 뉴스입니다. 미국에서 비무장 흑인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주일째를 맞았습니다. 체포된 사람만 4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사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. 네,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쓰레기라 지칭하며 폭동 저지를 위해 연방군까지 동원하겠다고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.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. 플로이드 씨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 전역으로 점점 더 거칠게 확산하고 있습니다. 주요 도시에서 밤마다 약탈과 폭력, 방화가 일상이 된 가운데 시위 시작 후 7일 동안 체포된 사람은 4천여 명에 이른다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. 월마트 등 대형 유통 매장들이 폐쇄에 들어갔고 야간 통행 금지령도 40개 이상 도시로 확대됐습니다. 하지만 사태 수습을 주도해야 할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들과의 전화 대책 회의에서 폭력화한 시위대를 쓰레기라고 비난하며 힘으로 제압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성명을 통해선 연방군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해 폭력을 다스리고 평화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. 반면 숨진 플로이드 씨 가족은 사망 현장을 찾아 폭력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. Want us to destroy our stuff? Come on, dog. They're not gonna move. Listen. So let's do this another way. 플로이드 씨 가족의 의뢰를 받은 부검인은 질식과 과다 출혈이 사인이라며 목을 누른 경찰관 외에 다른 경찰관들이 플로이드 씨를 제압한 것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.